엄마랑 혹시 사별했어요, 아버지? 네, 제가 8년 정도 됐고. 이 구역, 저 구역, 이 지역, 저 지역에다가 여자를 조금 많이 둔 거 혹시 알아요? 들어봤어요? 왜 이분 여자분 넣으면 다른 부리가 들어와? 아직 이혼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고. 본 남편, 이혼 안 돼 있는 남편이 그쪽에서 이제 아버지를 갖다 치고 들었을 거라고. 이 남편분이 1, 2년 동안 그걸 준비한 게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뭐 보려고? 아, 저희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 거 넣어보세요. 아버지 여자친구 분이신데. 둘이 같이 사는 거야? 아니요, 같이 사시는 거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 왔다 갔다? 네, 네, 거기서 주무시고 오신 날이 많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네. 원래는 본인하고 아버지는 되게 애틋하고 둘이서 떨어져 살기가 조금 힘든 사주예요. 사주가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사이가 되게 좋았을 거야, 어렸을 때는. 네, 맞아요. 여자분 있잖아요. 네. 친구분,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알고나 있나 혹시 물어보는 거야. 이분 이혼 안 했대요? 이혼 뭐 하긴 확실하진 않은데요. 결혼하신 지가 되게 오래되셨다고 하셨어요. 따로 떨어져, 몸만 떨어져 사는 거지 호적상으로는 붙어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여자분 거 사주를 넣으면 다른 부리가 같이 치고 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혼이 안 됐구나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분이 약간 이제 호적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상관남이 되는 거지. 잠깐만. 엄마랑 혹시 사별했어요, 아버지? 네, 제가 8년 정도 됐고, 어머니가 좀. 돌아가셨어? 8년 전에? 네. 바쁜가 봐,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나 봐. 네, 근데. 눈 떠갖고 살아있을 때나, 눈 감아갖고 죽었을 때나, 어떻게 하는 짓이 똑같니? 발통 달고 돌아다니면서, 이 구역, 저 구역, 이 지역, 저 지역에다가 여자를 조금 많이 둔 거 혹시 알아요? 들어봤어요? 나중에 듣긴 했었는데 아버지가 외박하신 날도 좀 많긴 하셨었거든요. 엄마한테는 다 들켰어. 이혼 연습 때문에 병이 났고 화병으로 인해서 내가 아픔세가 왔었대. 네. 그래서 병을 얻은 것도 저 연습 때문에 병을 얻었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8년 전이면 엄마가 굉장히 젊어서 가신 거잖아, 그지? 맞아요. 너무 일찍이 어린 내 새끼 놓고 가서 그게 원이지고 한이지대,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이 여자분을 또 모르시는 게 아니야. 이 여자분을 아시네.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어머니가 아직도 인연하고도 붙어 살고 아직도 인연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저도 그 아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이분 가족 행사도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어른이니까 그냥 이해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도 그랬고 아줌마도 그랬고 저한테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이게 2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 두 분이서 끝까지 잘 가고 이쁘게 산다고 하면 내가 상관없어. 이렇게 말 안 할 거야, 대놓고. 근데 올해는 아버지가 관제가 100% 물려. 내가 그랬잖아. 이분 혹시 이혼 안 했어? 왜 이분 여자분 넣으면 다른 부리가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는 그건 뭐야? 아직 이혼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이혼을 안 했는데 관제 들어선다는 건 그 남자분이 관제로 이제 법으로 이제 뭔가를 문제를 일으켜서 아버지한테 돈을 빼겠죠. 저희 아버지 돈 노리고 왔다 하는. 그렇지. 이 여자분이 돈을 노리고 온 거는 조금 좀 파먹듯이 파먹고 있었던 거야. 돈이 어느 정도 나갔어, 나가긴.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앉은 자리에 한 3천, 4천 나간 것 같아. 근데 그게 3, 4천이 목돈으로 나간 게 아니라 3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400만 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돈을 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 남편, 이혼 안 돼 있는 남편이 그쪽에서 이제 아버지를 갖다 치고 들었을 거라고. 이 남편분이 1, 2년 동안 그걸 준비한 게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빚이 한 7천만 원 있다 보더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 그거는 이 아줌마 빚인 거잖아. 내가 말하는 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호적상으로 들어있는 남편이 발톱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증거품들을 많이 수집을 해갖고,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놨다고. 그거를 올해 가기 전에 빵 터칠 수도 있고 내년에 갑진년 들었으면서 빵 터칠 수도 있다고. 그 얘기는 그건 뭐야? 그러면 그 아줌마랑 그 아저씨랑 둘이 짜고서 저희 아버지한테 접근했다는 거예요? 아니, 둘이서 짜고 접근했다는 게 아니라 이 아줌마가 하도 바람을 피니까 바람 핀 거를 다 잡아내기 시작을 한 거라고. 아, 네.
우리 아빠가 나쁜 놈인 거를. 당연하지. 남편 입장에서 봐봐. 네가 아버지 상간남이지. 아들 있다며 아까. 그래. 그 아들 데리고 끌고 다니면 그 애기가 말을 안 하겠냐? 어디에서 흘러나와도 한마디 흘러나오겠지. 근데 애가 조금 경계성 지닌 장애라서. 근데 경계성 지닌 장애라서. 아예 모르는 게 아니야. 경계성 지닌 장애 애들은. 그러면 한마디 말 중에 아빠한테 네.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본 눈에는. 왜? 문서가 까맣게 변해갖고 네가 아버지 여기 턱 밑에 와서 이러고 있다고. 그 얘기는 그건 뭐야. 내일이 터질지 모레가 터질지 뭘 문제가 터질지 몰라. 그럼 제가 아버지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응. 효자 노릇이 아니다. 아버지 구태갖고 이거 관제 없애주는 게. 왠지 아냐? 왜요? 2년 막아놓고 나면 전년 오고 전년 막아놓고 2년 오면 또 오고 그만큼 돌아다니면서 활량질을 하고 기집질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거 안 얻어맞으면 찌딱찌딱 이 여자한테 조금 저 여자한테 조금 또 이 여자한테 조금 이 여자한테 저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그럼 그때 가갖고 네 손에 지어질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돈 해갖고 이번에 가슴으로 끝나면 이제 안 그러시는 분? 안 그래. 한번 얻어 맞아봐야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서는 더 이상의 이 전진을 앞으로 안 하는 거야. 한 번씩 진퇴양난도 한 번씩 와야 되고 네. 앞으로 전진만 할 땐 전진해야 되고 후진해야 될 땐 후진해야 되거든. 뒤로 후퇴를 해야 될 그게 조금 필요해. 내가 아무리 뼈도 아프신데 어떻게 그냥 조금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좀이 커진다니까. 좀파 먹힌 게 또 어디 가서 물어보고 또 해갖고선 또 구탈 생각도 하지 말어. 풀어주지 말어. 이혼도 안 돼 있는데 왜 만나요? 뭐예요? 말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모르고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표현을 하지 말고 표현하거나 뭐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턴에서 다시 너한테 가족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 아버지가 덜 민망하시게 네 가슴 속에 네 마음에는 여기를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고 언제든지 들어왔을 때 그렇구나 아버지 힘내세요 그때 가서 내 아버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없고? 네 알았어. 갔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좋겠네요 하고 얘기하고 전화해. 물어봐. 감사합니다. 네.